들리니까 한번 나중에 보실 거예요. 제가 한 가지만 오늘 그냥 소개를 시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걸 찍는데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이 원고를 다 드립니다. 강사는 원래 이런 걸 안 하는데요. 저는 또 바꿀 겁니다. 그것이 오늘의 독서법이고 오늘의 강의로입니다. 옛날 거를 가지고 저는 울먹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. 그래서 내일 또 바꿀 거예요.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나눕니다. 그것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.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민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참여시켜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인데요.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론과 연상 몇 가지만 제 광고를 섞어서 말씀드려볼게요. 자 보세요. 추론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. 자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? 어떠세요? 써야 되는 것 아니냐. 네, 여러분들 평소에 관찰하고 기록하시라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하나가.